혈전성 정맥염, 즉 심부정맥혈전증. 혈전성 정맥은 다른 말로 심부정맥혈전증이에요.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혈전이 돌아다니면 이거는 뭡니까? 어딘가를 막히게 하죠. 막히게 하면 항상 뭐예요? 폐쇄, 순환의 문제. 그래서 통증. 순환의 문제는 항상 통증으로 나타난다. 정맥이든 동맥이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혈전성 정맥의 증후를 찾기 위한 검사이다. 발을 발등으로 젖히게 한다. 뭐지? 옆에 그림대로 검사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앙하이로 스파인, 영어로 스파인, 앙하이로 누워가지고 장단 이 발을 발등으로 배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배굴. 발을, 발등을, 발바닥을 발등 쪽으로 어디, 즉 몸 쪽으로 당겼을 때 어디에 통증? 뒤에 장단지, 그죠? 종아리, 장단지나 종아리나. 근육에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호만사인 양성증, 호만사인 양성이 있다, 어딘가에 혈전이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확진 검사는 아니에요. 확진 검사는 도플러 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분의 1, 2명 중에 1명만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플러 검사까지 들어가야지 더 정확하다. 이 두 가지 검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 말초 조직 관료를 증근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체위, 그죠? 다리를 높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혈관 확장 방법, 뭐 보온이라 약물 투여 그런 거죠? 당연하고. 콜레스테롤 제한시기 뭐 당연하죠? 운동요법, 이것도 한번 제가 기출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문제 냈었는데, 버거 알렌, BA. 버거 알렌 운동. 결국 뭡니까? 혈액순환, 관류 증진이잖아요. 관류 증진. 그래서, 말초에는 혈액을 중심으로 보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발을 1분 동안 올리고,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다가 편안하게 앉아, 이렇게 앉잖아요. 의자, 선생님들 앉아있는 것처럼 앉으면, 앉아서 발 양쪽으로 돌리기. 발을 돌리기, 그 다음 발가락 결국 뭐예요? 근육 운동을 통해서 정맥혈을 몸쪽으로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동맥혈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이기도 해요. 버거 알렌 운동. 그 다음에 다시 누워있기. 그죠? 근데 이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를 버거 알렌. 자, 올리고 있다가 몸으로 보냈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발목 운동, 근육 운동 해주고 다시 누워있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버거 알렌. 결국 관류를 증진시키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으로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뭐 합병증, 이거는 그냥 사이드여서요. 자, 고혈압. 우리 혈관계에서 메이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혈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면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상태. 자,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지 진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혈압의 이 분류 기준 중요하겠습니다. 자, 뭔가 엔드가 있고 올가 있고 뭔가 복잡하지만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 또 싫어하는 선생님만 교수님만 안 어렵죠. 막 이러시니까. 진짜 안 어려워요. 정상이 120, 80만 꼭 기억하시고요. 120, 80은 엔드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주의 혈압. 우리 주의 혈압이라는 게 생긴 거 아시죠? 과거에 고혈압 전 단계 카테고리 120에서 139 하나로 뭉뚱그려서 불렀던 걸 이게 2018년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나눴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상에 가깝지만 혈압이 좀 높다. 주의합시다. 그게 주의 혈압이에요. 잘 지었죠, 이름. 그 다음에 1기 고혈압에 가깝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예요. 자, 요거는 다 10, 뭐죠? 120, 130, 100, 다 이게 10씩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120에서 129까지가 주의혈압, 130에서 139까지. 혹은 여기서만 3개가 5R인다에 5R인 걸 보시면 고혈압인 애들은 다 5R이에요. 고혈압이란 말이 들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다 적극적인 치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치료할 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혈압은 적극적인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서, 고혈압 전 단계 수축 기압이 130에서 139이거나 이완 기압이 80에서 89 사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진단이 된다는 뜻이죠. OR이라는 것은 아시죠? 의미는. 자, 그거는 OR이 들어간 거, 엔드엔드 OR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OR이 들어간 애들은 다 고혈압 애들. 이런 세 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왜 엔드인데요? 얘는 당연히 엔드죠. 수축기만 단독적으로 고혈압이니까 이완은 정상. 두 개가 다 해야 되지 얘가 진단이 되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엔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고혈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다 OR. 적극적인 치료 방향이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진단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 중요하죠. 1단계 고혈압 중요합니다. 140에서 160까지. 자, 고혈압. 2기 고혈압은 160 이상.